대파값도 더 올랐어요. 아. 네, 그랬는데 875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네. 이건 안 되겠다. 확인이 필요하다. 네. 하나로마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대파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어머 고객님 지금 할인카드 갖고 오시면 2540원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카드 아니시면 3500원입니다. 아. 그날 확인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없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디냐. 대통령님 우리 동네 마트도 와주세요. 네. 대통령 오면 대파값이 내려가네. 이제는 좀 엣지 있는 논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명장 순서죠. 오늘도 법률신문 이재명 부사장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에 대한 호감도가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댓글에 보니까 다 악플밖에 없던데. 아, 그거 보셨어요? 네. 네. 댓글 안 보고 있습니다. 아, 상처받으니까. 저도 안 보고. 안 보시기를 원했는데 네. 보셨구나. 저희 아버지가 네. 국가유공자시고 네. 올해 94시거든요. 보십니다. 어머, 댓글을 네. 보시나요? 댓글도 가끔 보세요. 어머. 돋보기 쓰시고. 아하. 네 이놈들 이러면서. 네. 네, 노인들이 너무 상처받으신다. 살살. 네. 예, 저희 아버지는 근데 상처를 안 받으시고. 아, 그래요? 네,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고. 더 열심히 해라. 네, 센스가 있으시네요. 세련된 아버님. 네. 자, 오늘 일단 두 분의 뭐 정치권 핫 이슈, 두 분이 직접 뽑으신 핫 이슈 뭐 이런 것들, 핫 인물들 네. 같이 또 뽑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인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네. 두 분이 뽑으신 이번 주 가장 주목해서 보신 여당 인물들 어떤 인물 하나씩 뽑아오셨습니까? 일단 우리 기자님부터. 저는 이제 두 명 뽑았는데요. 네. 사실상의 대리전. 대리전. 예, 예. 친윤과 친한. 그러니까 이철규 인재위원장하고요. 네. 장동혁 사무총장이 연일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우리 공천은 너무나 불투명하다. 예, 뭔가 사천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급기야 이제 기자회견까지 네. 하면서 사실상 공방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 언론들은 이것을 제2의 윤한 갈등이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윤한 갈등이 결국 여권에 파국을 가져올 것인지, 뭐 여권 공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닌지 네.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난 갈등이라뇨?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3주만 더 버티시고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이재명 부사장님은 한동훈 위원장 뽑으셨어요? 예, 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뉴스는 유난 갈등 그리고 대리전 뭐 2라운드 이런 거였는데 네. 저는 그냥 지금부터의 시간. 네. 지금까지 어쨌든 공천 파동을 겪었고 후보자 자질 논란들을 한번 겪었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될 텐데 지금의 시간은 전 여야를 다 한동훈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과연 이제 한동훈과 이재명이 누가 매직을 보여주느냐 한동훈의 매직이 나타날 것이냐 이재명의 매직이 나타날 것이냐 그 싸움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서 네, 네. 양쪽을 가장 지금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한동훈 그리고 이철규와 장동혁 네, 이 세 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이 세 분에 관련된 네. 이슈 우리 최은경 기자가 살짝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갈등이 앞서서 사실은 네. 그 한동훈 한계론이 한번 나오긴 나왔었죠. 한동훈 한계론? 네, 네.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 3월 첫째 주, 둘째 네. 주 저희가 어제도 똑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갑자기 이제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네. 아, 이거 이제 한동훈 위원장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개인기는 있지만 당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도태호 장해찬 논란. 그다음에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비례 논란까지 하면서 이제 유난 갈등이 아주 본격화됐다. 그리고 어제는 갈등이 좀 봉합되는 뭔가 이제 우리 턴종섭이 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황상무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처럼 네, 보였는데 네. 이제 이철규 의원의 그 장시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어허.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여당은?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근데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 턴종섭, 런종섭 그분은 참 별명도 많다 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제1차 유난 갈등 때는 이제 폴더 인사로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아, 네. 폴더 인사. 예, 눈 오는 그날 그 네. 그것도 이제 하필이면 서천의 화재 현장을 어, 왜 예, 예, 이렇게 했어야 됐냐라는 국민적 비판은 있었지만
어깨툭 뭐 이러면서 네. 그 장면이 주는 사실 국민적 충격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저런 현장을 어떻게 화해 현장으로 예, 정치적 배경으로 쓸 수 있냐. 참혹한 민생 현장인데 이제 이런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상인들 만나지 않고 그냥 올라간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네. 여하튼 그 당시에 있었던 논란을 잠재우는 것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폴더 인사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윤한 갈등에서 폴더 인사가 또 나올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큰결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예예, 예.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네. 위원장이 본인의 이제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급기야 종북에 플러스 이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아하.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도 끝 거의 이제 그런 식의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진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명운도 걸려 있고 네. 본인의 사법적 명운도 걸려 있거든요. 사법적?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 네.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본인의 딸 문제 뭐 등등에 대해서 다 파헤치겠다라고 네네네네. 나서기 때문에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만 있었다면 지금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이 장에도 굉장히 이제 급한 선거이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네. 정치적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줄줄이 특검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그 22대 아니요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에요. 부부 종합 특검도 있습니까? 네, 새로 걸 하겠다고 올림픽입니까? 나섰습니다. 네. 열렸네 열렸네 특검 잔치 열렸네 거의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있죠. 한동훈 특검 네. 한다고 했죠. 이종섭 특검이죠. 네. 특검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당장 4월 3일부터는 최상병 특검이 특검. 예 걸려 있고 언제든지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그래서 명운을 걸고 이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자꾸 잡음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공천, 특히 이제 비례 공천 과정에서 네. 지금 세 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 사장, 호남 출신 보수 논객, 네. 방송인 출신 전직 당 대변인 네. 이거 넣어라. 이거 어떻게 봤냐? 제가 보기에 어제 돌린 이 정보지는. 네. 네.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돌린 걸로 보입니다. 아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넣으라는 거냐. 그런데 네. 이철규 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도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네.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거 비례공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아하. 거죠. 이러면서 계속 발화가 되고 있다. 네네네. 네. 자. 아까 무슨 질문 진행자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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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저 기자님 너무 오래 하셨어요. 죄송해요. 질문을 까먹었어. 무슨 상황인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네, 한마디 네. 정리하면 네. 총선 이후 여권이 어떻게 분화될지를 보여준 예고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총선 이후의 여권은 그렇죠? 어떻게 분화될까를 지금 보여주고 거죠? 있는 거죠. 어제 이철규 장동혁 두 의원의 기자회견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지금 민주당은 사실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대충 끝났죠. 자, 오는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이후에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되거나 또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힘을 받는 누군가가 되거나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음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리가 네. 다 됐군요. 저는 그렇다 봅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의 리스크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자신입니다. 네. 이재명 한 명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재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권 입장에서는 그게 상수입니다. 얼마나 쉬운 숙제를 풀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만 풀면 거기는 되니까. 변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건 변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놓고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또 이길 수 있는 정책을 이길 수 있는 환경과 구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쉬운 숙제를 지금 유권자가 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구도가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권이 내분으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아까 그때 한동훈 의원이 말한 것처럼 역사의 죄를 짓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는 거고. 총선 이후에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 예고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뭘 하기는 좀 되게 애매한 상황 아니에요? 뭐 총선을 이기든지든? 관우클럽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한동훈 위원장이. 네. 네. 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기든 지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네. 지금 예고편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볼 때 뭐 아마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아마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 있을 겁니다. 뭐 떠나 있을 텐데 이기든 지든 이기든 지든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야말로 특검 전국이 되겠죠. 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될 텐데 뭐 검찰 꼭 소환이 아니더라도 네. 여론에 소환되겠죠. 아, 그렇죠. 여론에 소환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여권 입장은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만약 이기는 시나리오면 이기는 시나리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친윤 진영에서 네. 사실상 한동훈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죠. 그 선거에 그러면 이철규 장동혁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또 이제 네. 친윤 그룹이 또 생겨 이제 지금 뭐 이철규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네. 현재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그룹들과 네. 한 뭐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그룹들이 이제 계속 결국은 여권의 주도권 경쟁을 하겠죠. 그런데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여권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자 보수가 예전에는 진보보다 훨씬 덩치가 컸습니다. 그게 왜 줄어들었죠? 그거는 물론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밖에서 보지 않습니다. 보수가 친이 친박으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친박이 다시 친박과 찐박으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네.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를 좁혀나간 겁니다. 계속 자신들의 네네네네. 세력을.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결과로 보수가 오히려 진보보다 덩치가 작아진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미 여권 숙제를 내놓은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이길 사람 누구냐 이렇게 그걸 답을 못 푼다 그러면 사실은 뭐. 여권은 정말 역사의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디테일을 이제 여쭤보면 어쨌든 이 사안이 벌어지기 전 16일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참모들은 이 문제를 인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대통령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빨리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약간씩 지체가 됐고 그 뒤로 이제 생각보다 너무 이 문제가 다시 커지게 된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참모들도 알고 당에 이제 출마하는 그 후보들도 아는데 그럼 대통령 만 이 상황을 지금 잘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 피부를 못 느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원칙 훼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꾸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이 인사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네. 레임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확하게 인사권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곧 귀국한다. 누가? 아, 이종섭 장관이 네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칼상무, 황상무 네. 그 자진사퇴 형식으로 정리가 되고 뭐 그렇게 무섭네요. 런종섭처럼 예. 그렇게 칼상무로 예, 이렇게 네. 돌리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누구냐 이제 귀국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은 거죠. 이건 별건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네. 어찌됐든 이제 이종섭 장관 문제가 해결이 이제 오늘로 다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해결된 게 아니고 오늘부터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제 판이 열린다라고 보이는 거고 이제 곧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 이종섭 장관 네 입을 통해서 네.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사권을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호섭, 이도훈 등등이 찾아가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선거 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네. 해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자 대회 등을 통해서 여러 후보들이 이 두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 선거 못합니다. 이러다가 100석 이하로 정말 주저앉습니다. 그때는 진짜 참을 수 없는 뚝이 무너집니다. 이제 이런 진언이 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둘 다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귀국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좀 복기를 해보면 명품백 사태 때 이때도 네.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사과 프레임을 걸었어요. 네. 사과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이제 프레임을 걸었지만 무슨 사과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수사. 수사
수사로 통해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프레임 전환을 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종섭 장관도 똑같은 거죠. 지금 귀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국 이후에 공수처로부터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깡통 휴대폰 내고 갔던 거 아니에요. 네. 호주로.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종섭 호주대사가 공수처에서 뭔가 진술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후폭풍이 크게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직 한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실은 제가 뭐 대통령의 뭐 갑자기 쓰는 지시를 받고 이렇게 바꿔버렸어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한들 그런 식의 뭐 답변이나 이런 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고 사실은 이제 과연 이것을 이제 수사 외압 직권 남용으로 하느냐도 굉장히 논란이 많지요. 현재도 법적으로 과연 법리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에서는 사실은 사실관계보다 인식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중요한데 지금 뭐 장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이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게 굉장히 큰 패착이고 잘못이죠. 현 정부 입장에서는 마치 뭔가 숨길 게 있어서 성급하게 호주대사를 임명하고 내보낸 것처럼 지금 모양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언제나 국정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미 선제적은 놓쳤죠. 이미 뭐 여권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도 갈등을 빚다가 이제 결국은 기욕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파격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 점에서 이종섭 대사가 뭐 이번에 지금 귀국한 게 이제 원래는 다음 주에 있는 공관장 회의 때문에 온 건데 뭐 회의 이후에 또 뭐 일정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던데 저는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귀국하지 않는 귀국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출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을 정권에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파격적인 뭘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이미 여권 내에서는 사실은 사퇴를 시켜라라고 이게 나오는데 뭐 사퇴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퇴도 어떻게 보면 상대국에는 예의는 아니죠. 아그랑 봐서 이제 가자마자 뭐 다시 그렇죠. 바로 뭐 바꾸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만약에 사퇴시키면 아 진짜 저 사람 문제가 있었나 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수사를 자체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논란이 아니라 수사 외압 논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정치 지도자로 성장한 첫 출발점이 바로 2013년 국정원 수사 외압을 본인이 제기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문제라면 전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깔끔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아니 이메 그러니까 공처가 수사할 먼저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라는 그 스타 검사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수사 외압을 이겨내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세운 어떤 상징적 검사로서의 어떤 정의의 상징. 그럼 뭐, 몇 번의 변곡점 있었죠. 아니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스타 검사의 인식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검사는 누구의 편이어야 되냐면 박정훈의 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로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된 수사 이첩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역행하고 못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밝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핵심의 주요 피의자가 아니,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호주대사 취소했나 보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핵심 피의자예요. 누가 이종섭 대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호주 대사를 취소하고 그리고 피의자 신분에 맞게 공수처가 부를 때까지 출금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는 게 맞다. 이게 윤석열식 국정 운영에 맞는 거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자꾸 바깥으로 빼려고 하고 뭐 내보낸 게 뭐가 문제냐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으로 그야말로 도가니적 상황에 놓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 했으면 임명 안 했으면 어쩌면 그리고 수사 잘 받았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미 이제
임명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그렇죠?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최선의 선택은 그 어떤 수사 개입이나 외압을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본인도 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에 야당이 고발했을 때 그 주체 중에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게 맞는 태도죠. 전직 검사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협조하는 게 가장 올바른 태도인 것이지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일은 더 커진다. 아니 대파도 만지면 안 됩니까 그러면? 대파 한 단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요. 아, 대파 그 얘기 할 얘기 많아. 875원. 아, 갑자기 대파 얘기를 넘어가. 내가 장 봐서 알아. 장을 봐봐서 아는데. 좀 달 거예요 그거.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불량 욕심 있으신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출연료값을 해야 됩니다. 특검 수사 잘 되도록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아무 일이라기보다는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예, 공수처장을 안 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공수처장 제가 이제 법조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공수처장을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잘못하면 자기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국민들한테 사랑받던 스타 검사였잖아요. 이제 그 스타 검사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 상황은 더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따로 따서 대통령실에다 영상 편집을 아유 좋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넘어가. 그럼 고발할 수 있고 압수수색. 아 왜? 왜요? 충원.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만 더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비례 순번이 결국에 어제 국민의힘에서 조정돼가지고 다시 발표가 됐잖아요. 국민의 미래. 아,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아, 네. 그놈 이게 자매정. 다른 당이니까요. 제가 항시 헷갈립니다, 혹시. 근데 이제 그 재조정된 안이 발표됐는데 잘 보면 이 최후의 승자는 조배숙 의원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고요? 네. 아니 저는 그 지역에서 삼선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당적이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비례를 받는 거잖아요. 와. 이것이 바로 관우입니다. 이것이 정치력이다. 근데 아무튼 요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니까. 근데 조정을 해놨지만 사실상 문제가 됐던 인물들이 다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뭐 요구했다는 소문이 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들을 좀 뒤로 빼기를 바랐는데 그게 또 들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건 뭐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다 듣진 않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번 비례대표제 명단을 보면서 비례대표제가 거의 이제 종말에 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제도를 과연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 늘 얘기하자면 제도의 취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거나 소수 직역을 배려하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당이 차기 집권을 위한 집권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역구 나가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되기가 참 어렵죠. 그런 전문가들을 발탁하기 위해서 비례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더불어 민주연합 거기도 어려워요. 거기도 나눠 먹기 그냥 한 거죠. 뭐 조혁신당은 뭐 범죄인 명단이냐 이런 이제 비아냥을 받고 있죠. 자 국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거기서 굉장히 지금까지 배려하지 못했던 여성이나 청년을 비롯해서 뭔가 전문가들을 발탁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 측도 용산에 반발할 그리고 이철규 공간위원장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그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은 그나마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두 명이 정말 문제였죠. 강세원, 이시우란 두 분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이분이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핵심 반발의 요인이었고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 측도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 그 두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용사에서는 황상무 수석을 정지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하나씩 주고받는 그런 게 된 거가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 비례 대표
그 순위 명단들을 다 보면서 굉장히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도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하시기엔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입니까? 어디가요?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이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한 세 개쯤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개요. 예. 상대적이라면 더불어민주나 뭐 개혁신당 하나 정도 줄 수 있지 않나 싶고 예. 별 다섯 개 중에 개혁신당 저는... 명단 보셨죠? 아 개혁신당이요. 개혁신당 네. 명단도 봤습니다. 네. 네. 어떠셨습니까 거기는? 저는 굉장히 약간 놀랐습니다. 어떤 점 놀랐냐면 천하람 변호사를 천하람 이제 위원장을 2번? 네. 2번을 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좀 듣기로는 전혀 이준석 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이 원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역에서 어렵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개혁신당이 뭐 청년 정당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제3지대에서 생존하려면 차기 뭔가 이준석을 대체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천하람 변호사를 택한 게 아닌가. 전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저 아까 이제 천하람 변호사 사실 제가 예전에 좀 만나봤는데, 순천 출마를 계속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오늘 순천 가서 또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한 번쯤 더 순천에 도전해보는 게 본인이 정치 지도자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정치의 바통을 천하람 위원장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양양자 의원은 또 그러니까요. 아마도 떠나실 탈당, 것 같더라고요. 예,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지율도 매우 안 나오고.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의 그 새로운 신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신당이 이번 선거의 물줄기를 크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나라인 게 갑자기 불과 한 1, 2주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3월에 갑자기 이제 조국혁신당이 뜨면서 역사의 물줄기가 확 또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막 뭐 40%까지 올라가는 이런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가 역사의 물줄기를 가지고 갔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더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3월부터 다시 확 급변침을 하면서 또 진보의 역사의 물줄기가 생기면서 오늘 제가 백낙청 선생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제2기 촛불 정부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단 체제에 살면서 상당히 이제 그 내재적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인구 소멸의 문제, 지역 소멸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려면 정말 정치가 담아야 될 의제가 굉장히 많은데 끊임없이 이 정쟁만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실종해가는 어떤 정치 집단에 새로운 경종을 올리면서 정치 발전이 뭐 되는 또 하나 이제 기회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천하람 변호사가 순천에서 한 번 더 도전해서 또 4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천하람 변호사 같은 분이 국회로 들어와서 또 정치에 좀 새로운 다들 연로해지셨어요. 양당이. 평균 연령이 다 많아졌습니다. 올라갔죠. 예. 그래서 좀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세대들의 좀 요구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미래도 걱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 틈새 오늘 박원석은 왜 안 불렀습니까? 그저께 나왔습니다. 네, 네. 가장 안 비슷하네요. 아 근데 틈새로 하나만 마지막. 네. 그 이철규 의원은 지금 그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용산의 목소리 그대로 잘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용산에서는 별로 그런 시그널 아닌데? 국민의힘 사람들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두 판 잡고 있다. 두 판을 그러니까 잡고 용산에서 있다. 받은 미션도 있겠지만 또 자기가 밀고 싶은 있다. 자기 명단도 있다. 마치 뭐 용산 거인 양 자기 거를 하려는 뭐 그러나 그래도 큰 틀에서 용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정치인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근데, 대통령이 정말 화났던 제가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 대통령이 이번 비례 공천에서 가장 그 뚜껑이 열린 사람은 주기환.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다. 예.
대통령이 챙기시나요? 아이고 수사관 출신 아닙니까? 저 대통령이 2003년도에 광주지검에 있을 때 그때 네. 이제 검사와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어서 한 20년 가까이 인연이 이제 인연 있는 분이고 대통령이 처음 정치 선언을 하고 출마를 이제 하려고 준비할 때 옆에서 도왔던 게 주기환 아. 그 전 후보라고 할까요? 위원장 전 네. 위원장의 아들이 같이 와서 이제 비서 역할하고 할 정도로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호남 그러니까 주기환 전 위원장이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는 광주시장 출마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름 헌신을 한 거죠 굉장히 네. 이제 어쨌든 보수당에서 광주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좀 비례대표로 배려를 좀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호남 배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좀 조배수고 끝끝내 그 주기환 네. 후보는 어쨌든 24번. 그만하겠다고 한, 네. 하고 난 뒤로는 사퇴를 했죠. 그래서 네. 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예를 들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가 뭐 메신저로서 하는데 본인의 어떤 사육을 좀 추구하는 모습이 만약에 이게 보이면 사실 뭐 용서를 보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내가 한 메시지는 1부터 3까지인데 갑자기 4, 5, 6이 더 붙었어. 얘 바로 그러면 사실 메신저에서 그냥 탈락?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 뭐... 약간 해도 좀 봐줘요. 뭐 이제 리더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늘 30%를 배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메신저한테? 아니 아니 메신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주류 30%의 포션 항상 네. 두고 네.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하여간 이제 같이 안고 간다 이제 이런 리더였던 네네네. 거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컨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불관용의 지금으로 그건 확연히 안 되고 네. 용산은 영상편장 불관용 영상편장 청구로 보내주시네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런 생각 안 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댓글, 저는 댓글, 댓글. 그러니까 주기환 댓글에 있었어 댓글에 주기환 후보의 진짜. 경우에도 수사해 보면 알겠죠 압수수색 해야 될 것 같아 댓글에 있었어 네. 진짜 빨개졌어. 네. 안 보낼게요. 아, 진짜 두려워. 진짜 두려워. 울지 마. 아니 하고 나서 나도 아차 싶었고. 아 이거 내가 괜히 얘기한 거야. 아니 정영진 씨, 구글 네? 정부 제가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3%. 맞습니다. 복귀하세요. 아, 아이, 네. 참. 죄송합니다. 아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까먹었어, 까먹었어. 아, 주기환, 주기환. 네. 아, 주기환, 주기환.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부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법률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러저런 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다. 예.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온 영상 편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뭐 날라왔군요. 뭐니? 대통령실에서 아 대파 대파 875원이군요. 여러분 850원짜리 맞습니까? 아니요. 5천원이랍니다 5천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돕니다 소비 승수 효과라고 해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서민들에게 돈을 쓰면 곱하기 몇 배씩 효과가 난다 이거 세전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아니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면 대파가 지금 서민 민생이 중요합니다. 아 제가 민생 토론회 하고 있잖아요. 네. 브리핑 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파 영끌 할인 논란이 네. 있었죠. 대통령이 간 그 날 마트에 간 날 대파 한 단에 875원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는 그 대파가 4천 원대였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이제 이런 다들 의심을 가졌다. 아니 너무 좀. 네, 네. 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파 한 단에 2,500원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래 좀 할인 진짜 하나 보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반갑습니다. 875원 이러니까 아니, 약간 좀 장난? 네. 저는 사실 네.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부라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나로 마트에 네네네. 갑니다. 예, 좋은 데서 드시네요. 네. 국산 사랑 하시네요. 예예. 예. 아니 뭐 기타 등등 마트도 네. 갑니다. 예. 아니 주부는 마트를 많이 다닙니다. 네. 그렇죠. 예. 애들이 네. 많이 먹어요. 네. 학령기 아이들이. 예. 아니 근데 그 네. 875원은 없었어요. 없던 가격. 없었잖아요, 아니 사실. 없었어요. 네. 대파 한 단에 875원은 가보셨을 때
아니 아니 예전에도 이전에도 어. 그래, 본 적이 없는 가격이다. 없어 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저는 사실 취재 때문에도 재래시장을 가거든요. 네.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래시장에서도 없는 가격이고요. 사실 쪽파는 더 비싸요. 아, 쪽파 비싸죠. 쪽파는 8,000원, 9,000원 이렇게 갑니다. 근데 네. 이게 통상적으로 명절 때는 비싸요. 그러니까 추석 때 비싸고 우리가 설 때 비싸거든요. 근데 네. 물가가 설 지나면 대충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명절 때 비싸게 너무 사지 말고 명절 끝난 다음에 네네. 가격이 합리화되면 그때 네. 사과든 뭐든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절 끝난 다음에 더 올랐어요. 사과값도 더 오르고 배값도 더 오르고 대파값도 더 올랐어요. 아~ 예, 그랬는데 875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건 안 되겠다. 확인이 필요하다. 하나로마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냐? 대파 물어보려고요. 네. 대파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어머 고객님 지금 할인카드 갖고 오시면 2540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카드 아니시면 3500원입니다. 아~ 그날 확인한 거예요. 네. 875원. 원이라고 한 날, 요 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없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디냐. 어, 대통령님 우리 동네 마트도 와주세요. 네. 네. 대통령님 오시면, 항상. 네, 그러니까 네. 상암에 오시기를. 어, 그러니까요. 와서 대통령 오면 대파값이 내려가네. 대통령 특수.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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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원정대를 꾸려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파 원정대를 어. 마련해서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는. 네. 어 누가 이런 기획을 했는지는 아,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파값도 모르는 대통령. 최소한 마트는 못 가신다 하더라도 바쁘시니까 네. 어 신문지면을 보더라도 방송에 나오는 뉴스만 보더라도 인터넷만 네. 검색하더라도 대파값이 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대통령한테 알려주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니 이렇게 하면 민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폭발을 합니다. 대통령이 해요. 바보된 것 같은 느낌. 대통령 맞아요.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죠. 근데 현장 가기 전에 보고를 네. 올리지 않나요, 대략? 올리죠. 올리는데 전 이것을 정말로 관료들이 아주 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시고 전적으로 동일하고 네. 대통령을 농락한 거죠. 대통령이 왜 지금 물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당의 가장 큰 적은 야당이 아닙니다. 네. 여당의 적은 경제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물가 관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것이 꼭 뭐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가를 이제 압박하는 요인들이 국제적으로 여러 요소가 있죠. 전쟁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정부의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성과가 있는 듯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이 행사를 기획한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친 거죠. 아. 그다음 대통령 앞에서 이건 전 엄중하게 전 대통령실에서 해당 부처와 해당 공무원을 엄중하게 저는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현장을 통해서 정확한 그 물가라든지 그 현장을 알기 거지. 위해서 네. 가는 건데 그것을 왜곡한다 그러면 사실은 네. 정말 이건 큰 문제죠. 그래서 이건 전 대통령을 차원에서 굉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원 단위로 끝나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해. 875원. 875원이 네. 뭐야? 대파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파 사태. 이거 이 대파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네. 그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 이제 매주 조사를 네. 하는데 네. 더 떨어집니다. 아하. 지지율 더 떨어져요. 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여론들이 굉장히 작은 거 하나에 국민들의 마음이 맞습니다. 확 돌아서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지금 나온 이슈 중에 네. 저는 이종섭 전 대사 문제보다 이 대파 문제가 어쩌면 아, 전 대사 이종섭 대사 문제보다 네. 네. 지금 대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 그래요, 예. 실제 이 저는 예. 예, 현장 취재를 이제 많이 다니는데 그 어떤 그 이제 뭐랄까 정치인들이 와서 뭐 유세하거나 이러기 전에 제가 한 시간 정도 미리 가서 네. 현장 취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리를 지나는 평범한 시민들을 만나서 네. 이제 무작정 인터뷰를 하는 컨셉인데. 네. 백이면 백 물가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은 그 특히 이제 젊은 청년층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들이죠. 네. 뭐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당장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는 당장 자기 연명하기도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벌써 15,000원, 20,000원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월급 빼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생 물가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물가를 잡는 게 사실은 정부 여당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물가 문제에다가 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지하철값도 오르죠. 가스비 오르죠. 공공요금 인상들. 그렇습니다. 네. 얼마입니까 이상민 씨? 예. 지하철 요금 얼마예요? 자 이상민 지하철 요금 얼마죠? 출마 가능 여부 확인해 봅니다. 자 지하철 이상민, 요금 얼마입니까? 지하철 얼마입니까? 그 한 70원쯤 하나요? 1520원. 14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400원인가요 네. 지금? 아마 그래. 버스 얼마입니까? 버스 이상민 씨. 버스요? 예. 이게... 네. 아 잘 안 들립니다. 통신 상태가 별로 좋지 네. 않습니다. 네네. 네. 참 문제입니다. 네 문제가 네. 맞습니다. 아, 왜 저만 들어서 아 너무 야속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 이슈로 한번 이슈 넘어갈까요? 짧게만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소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이 또 뽑아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 이재명 이재명이 뽑은 이재명 이재명은 이재명 네, 장윤선이 뽑은 박용진 양무서 이렇게 네. 가겠습니다. 이재명 뽑으신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네. 뭐 한동훈 이재명의 시간이다 여야가 아,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톤이 조금 전에 굉장히 좀 강해졌더라고요. 어, 그 지금 저도 보니까 네. 뭐 아, 저도 연설하는 걸 직접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뭐 네. 결기에 차서 지금 뭐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는데 네. 지금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거친다는 표현은 뭐 거칠다기보다 어쨌든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톤이. 강해지고. 네. 그래서 뭐 지금 거의 탄핵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뭐 권력을 회수해야 한다 뭐 이런 네. 말들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이제 막 불을 지피겠다 이런 뭐 막 열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저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승수효과를 얘기하면서 무식한 놈들아 그랬나요? 무식한 무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수효과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경제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정을 풀면 당연히 경제가 돈이 많이 돌아가니까 그만큼 뭐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네.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네. 하지만 점점점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엄청 커지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가 바뀌고 하면서 네. 재정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반드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증명이 여러 수치로 증명이 돼가고 네.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출만 늘린다고 그래서 정부 재정을 늘린다고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경제가 좋아지면 왜 모든 정부가 각 나라가 재정을 다 안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저거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그런 땡식한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가 네.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의 재정의 빚이 1000조가 넘었는데 70년간 만든 빚이 600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조가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넘어갔으면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빚 증가율은 가장 높았지만 경제 성장률은 1998년인가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정을 푼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그러면 왜 그때는 안 좋아졌냐고 당연히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건 굉장히 너무 경제를 단순하게 보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그렇죠. 네. 있었고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니 여기서 소주성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물론 때문에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지출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더 많은 재정을 풀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실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나 네. 이런 이제 돈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게는 이제 가정에서는 돈이 없으면 일단 긴축 재정을 해가지고 네. 있는 만큼 이제 돈을 쓰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돈을 좀 풀어서 경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게 주머니에 쓸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사 먹고 싶어도 당장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경기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아까 이제 20대 그 직장인 얘기도 했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임대료 나가야 되죠. 네. 각종 세금 나가야 되죠. 직원들 월급, 네, 월급 줘야 되죠.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본인들이 먹고 살기가 빠듯해지는 거다. 이럴 때 조금 그렇죠. 소비는 네. 당연히 못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의 경기가 순환되려면 정부가 어려울 때는 돈을 풀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럴 때 회수해야 됩니다. 네. 뭘로? 세금으로. 세금으로 회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금 깎아주잖아요. 네, 또 세금 깎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 세금 감세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정부의 그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격한 언어를 쓰는 건 좋은데 다수대중을 위해서 톤 앤 매너를 조금 더 조절해 주시기, 예, 품격 있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저 혁신당 대표 네. 조국 대표가 네. 이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하니까 네. 약간 좀 민주당이 좀 덜 싸우는 것 같고 정부에 대해서 별로 비판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4시 반에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이 전부 인천공항 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싸우고 있다. 아, 예, 보여주려고. 예, 네. 새벽 4시 반에 갔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신 겁니다. 실제,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금 양당이 강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민주당의 많은 지지층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돌아서고 있죠. 특히나 이제 비례는 다 조국 혁신을 찍겠다는 게 거의 절반에 가까이 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사실은 더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성 경쟁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운데를 중도층을 흡수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내분 집안 싸움 할 때가 아닌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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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3년은 너무 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네. 네. 너희들 졸았지? 좀더 연습을 해야 돼. 아, 네, 네, 네. 아, 하여튼 조국 대표는 뭐좀 뭐 거의 여러 곳을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스피커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그 목소리들이 아주 강해지신 것 같고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저도 여러 차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뭐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네네.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여기저기 이제 활동 폭을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느그들 네. 쫄아째의 그 제가 왜 그런 얘기로 이렇게 라디오에서 딱 그 한마디로 응축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대척점에서 말씀을 하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이제 방송에서 하지 않은 얘기인데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중도표심하고 영남. 영남의 중도를 겨냥한 발언. 사투리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갈 텐데 네.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 그 부산 출신이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답게 본토 발음으로 네이티브 예, 스피커로. 상당히 이제 그 부산의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정치 활동이 네, 큰 폭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니 하나만 더 정윤성 네. 기자님이 뽑으신 양문석 네네네 아 여기까지만 두 분 이야기까지입니다. 네. 아이고 양문석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다. 어려운 분이 누구에게 무슨 말씀이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저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 2003년 뭐 이때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의 이제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한미 FTA 정책 추진에 대해서 비판하신 그 많은 진보 언론들이 네. 비판했고 저 역시도 이제 진보 언론 기자로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랬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매국노라든가 뭐 무슨 이런 표현 절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량품 이런 표현 쓰지 않고 네.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었죠. 네. 그리고 진보 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가 왜 그 이라크에 우리 군인을 파병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했었던 건데 당시에 이제 굉장히 격한 언어를 쓰면서 비판을 했던 거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다양한 문제적 발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있고 네. 또 2011년에는 본인이 방통위원이면서 KT로부터 이제 룸사롱 접대를 받았던 사건이 이제 그 문제가 돼서 그만두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보면. 국민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판단에 맡기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건 그 뭐 민주당의 결정이니까 뭐 그 결정을 존중해서 뭐 국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다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혹여 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런 발언을 안 하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예. 사실은 지금 가장 뭐 많은 방송에 나가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몇 석 예상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21대보다 22대가 더 나아질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가. 그런데 참 암담한 이제 분들이 많이 있죠. 약간 약간 양문석 후보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법안 이런 거 관심 없다. 수박들 수박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합리적인 분들을 타겟팅해서 본인은 그 사람들 잡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2대 국회가 참 암담하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박용진 이제 뽑으셨으니까 정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보 박용진으로 어떻게 보면 바보 노무현 이후에 또 하나의 신화를 본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줬지 어떻게 보면 바보 박용진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주의가 독재자의 말 한마디로 위협받을 수 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한 제도입니다. 통치자가 어떤 생각, 어떤 발언, 어떻게 하냐에 달라지는데 요즘은 연성독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연성독재는 쿠데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투표장에서 탄생합니다. 투표로 선출된 지도자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거기서부터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위협받습니다. 전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이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공천이라는 미명으로 제도와 룰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게 박용진 사례에서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났죠. 제도를 마음대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당선시키고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은 떨어뜨리는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박용진 의원하고 이제 오랫동안 뭐 이제 그 저는 취재하는 기자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 뭐 이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봐왔는데 사실 그 굉장히 이제 촌철살인도 잘하고 또 유치원 3법 그다음에 삼성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이런 이제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이제 특히 언론으로부터 많이 주목을 받는 정치인인데 왜 박용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라고 제가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 제 취재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원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뭐요? 그래서 뭐냐 물었더니 그 뭐 종편이나 이런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기네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소속된 민주당을 강하게 험담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못 견뎌한다. 아마도 그런 점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에서 그런 그 성적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아까 연성독재라는 거는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국민들이 혹은 뭐 당원들이 강력하게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가요. 그것도 연성 독재일 수도 있나요? 아,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공화국을 다 지향합니다. 자, 자유민주공화국은 사실 세 개의 개념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자유는 소수자를 우대하는 겁니다. 민주는 다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공화는 소수자와 다수가 충돌할 때 이들이 무조건 다수가 독재를 하지 않도록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수가 하는 게 독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소수가 배제돼 버리고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공화주의인 겁니다. 그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거부하면 당연히 그것은 다수의 독재는 독재인 거죠. 그것이 연성 독재인 겁니다. 표플리스트들이 등장을 해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한 사람만이 찬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포퓰리스트들의 독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안 할 방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고 혹은 뭐 지지를 받아서 어떤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순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 뭐 소수를 더 배려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다수의 뜻에 따른 요것들이 충돌할 때 나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물론 내가 정말 무슨
종교인처럼 굉장히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제 소수를 더 배려할 수도 있지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번 선거를 혹은 뭐 다음 선거를 이기게 되고 그래야 내가 또 다음 선택을 받아서 어떤 좋은 정책을 뭐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다수의 뜻을 거스르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꾼이 있는 거고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수의 뜻을 따라야 내가 다음에 정치를 또 할 수 있다. 당연히 네. 모든 정치인들의 고민이 거기서 출발하는 네,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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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타협해 나가느냐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다수만 따라가면 저희 정치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다 매일매일 뭐 사안마다 핸드폰 투표해서 따라가면 되지 정치인이나 사람이 왜 존재해서 뭔가를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민주주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네. 다수결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다수결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예.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극단의 두 세력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오로지 정쟁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화주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이제 훼손됐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소수자나 약자, 뭐 그러니까 여성, 청년 거의 없어요. 이번 공천 받은 분들 가운데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다 떠나서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그 공화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미래 세대에게 우리 그 한반도의 이렇게 평화 공존을 네. 물려주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냐. 저는 네. 여기에 이제 정치의 미래가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가치에서 보고 있냐. 지금 그게 아니라 내 편만 보고 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내 편만 끝까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그 정치 비전을 실현하겠다. 네. 이런 건데 더 중요한 건 존중과 배려. 네, 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타 정치 세력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서로 협력하고 설득하고 반대편을 설득해서 가는 게 정치이지 네. 반대편을 배제하고 배격하는 것은 정치가 네.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르만 여의도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네, 네. 뜻깊은 얘기 저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었는데 접겠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우아했나요? 아, 약간 좀 뿌듯해요. 아, 우리 장르만 여의도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 교양 프로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네. 사과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과드려야 되는 건지 넓은 네. 얘기까지 다루는 장르만 여의도가 되기로 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재명 부사장님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까지 네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